또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. 용인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. 인천에서는 이사 작업을 하던 고층 사다리차가 쓰러졌습니다. 모두 아찔한 사고였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차정승 기자입니다. 이동식 크레인이 뒷바퀴가 들린 채 고꾸라졌습니다. 높이 30m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버스 정류장 지붕은 찌그러졌습니다. 순식간에 그게 서서히 넘어오더라고. 그 학생도 놀래서 피하고. 오늘 낮 2시 15분쯤 용인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100톤짜리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. 크레인은 사고 당시 5톤 가까운 철제 H빔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.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진 크레인이 앞으로 넘어가며 이곳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. 가볍게 다친 분향사무소 직원 한 명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. 경찰은 기계 결함과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바람이 분 것은 사실인데 그걸로 넘어질 정도로 100톤짜리였지.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돼. 기반이 약해서 넘어진 건 아닌가.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는 59살 조모 씨가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. 비중기 궤도가 돌면서 튄 철판에 맞았습니다. 의식이나 이런 건 다 있으셨던 상태고요. 자칫 다리만 절단이 된 상태였어요.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사 작업을 하던 높이 20m짜리 사다리차가 쓰러졌습니다.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방음벽이 크게 부서졌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